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요새 아주 냉이 시리즈인 것 같아요. 냉이. 아, 냉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무쳐 먹어야 가장 영양가도 있고 또 맛있게 또 왜냐면 금방 무쳐가지고 또 금방 먹는 게 있고 또 하루라도 지나서 그날 다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냉이를 뜯어와서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해서 나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냐면 당뇨도 있으신 분들이 있고 많이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으니까 양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양념으로 아주 맛있게 그 향을 이 냉이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고 그냥 자연을 입안에 확 넣는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나물 무침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제가 또 어떻게 나물을 보관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나물 뜯어온 것 중에서 제일 가늘거를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준비할 때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세요. 이렇게 찢으셔도 돼요. 이렇게 굵은 거는 이렇게 찢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찢어서 하고요. 안 그러면은 자 왕언니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여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찢으셔서 이렇게 굵은 건 찢고요. 안 굵은 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쳐서 먹어도 드셔도 맛있지만 여러분 자, 드시기 불편할 때는 자 보세요. 이렇게 숭덕 이렇게 이게 클 때는 이러면 또 향이 더 나요. 이게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에서 향이 더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숭덕 잘라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삶아서 데치는 건 아시죠? 다 아까 또 다 보여드렸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거를 내릴게요. 일단 자, 내려서 내려놓을게요. 자, 내려놓고 자 요게 준비물은 뭐냐면 이렇게 놓고 드셔도 돼요. 요렇게 소금 천일염, 깨소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고 항상 나물을 준비해도 되고요. 깨를 저는 두 가지로 해요. 향이 여기서 완전히 나기 위해서는 요거를 보세요. 깨가 있고, 여기도 요 통깨가 있고, 여기 강황소금이 있고, 요거 참기름, 요거면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소금하고 깨하고 참기름.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거 요번에 그 왜 마늘 다지기 파시는 데서 이거 주문하시면 이거 싸요. 이거 그냥 상호에다 항상 놓고 쓰셔도 되고 부엌에다 놓고 그냥 쓰셔도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깨소금이 있으면 이거 향이 또 고소하니 좋거든요. 이렇게 깨소금으로 근데 이렇게 깨소금으로 한번 해고도 이거는 이제 맛을 고소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고 소금도 그냥 조금 묻힐 때는 이걸로 그냥 갈아서 쓰셔도 돼요. 소금 이렇게 이걸로 갈아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갈아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자 이걸로 안 쓰고 자 보여만 드린 거예요. 이거 사실은 마늘 다지기 하신 데서 사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일단 소금 여러분들 소금이 많이 드시지 말아야 될 분들은 일단 이미 병이 들으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신 분들은 소금을 조금 넉넉히 드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천일염을 저기 갈아서 강황소금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넉넉히 넣을게요. 이렇게 닦을게요. 그 왜 제가 고추장에다 안 묻히고 여기다 묻히는지를 자 이거 다시 한번 넣을게요. 이따 다시 한번 저기 하고 자 그냥 이거면 끝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묻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로 해서 같이 해갖고 양념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안 좋고요. 그리고 향이 이거 향 그대로 냉이 향을 아 고수 맛있어. 자연 냄새가 그대로 나. 아 맛있어 진짜. 자 요거 이제 하시면서 더 자 깨를 듬뿍 자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대주세요. 가까이
저 얼굴 찍지 마시고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무쳐놓으시면 오늘 못 드시잖아요? 그럼 내일도 하루 종일 드셔도 겨울에는 이 겨울냉이는 하루 종일 내일까지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또 모레까지 드셔도 상관없어요. 며칠간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금방 드실 때는 된장에도 무쳐서 금방 드시고 고추장에도 무쳐서 금방 드실 수 있는데 초고추장에도 무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한 끼밖에 못 드세요. 한 끼밖에. 한 끼밖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오늘도 드시고 내일도 드시고 모레까지도 드실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냉장고에 들어가도 전혀 이게 흐트러미 없고 지금 묻힌 이대로 그대로가 있어요. 내일까지도 그대로 있고 아마 모레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영양가 있고 가장 이 냉이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가장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어디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맵거나 짜거나 다 가리거든요. 여러 가지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소금하고 저희는 그냥 강황소금이 아니면 그냥 이런 천일염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참기름하고 참깨소금도 이렇게 해서 갈아서 넣으시면 좋고 자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겨울에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인삼뿌리 같아. 인삼뿌리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여드렸죠? 자 이제 손을 이거 빼고 보관법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일단 삶았죠? 깨끗이 씻어서 삶아서 깨끗이 또 씻었어요. 그리고 지퍼백에다가 이걸 넣으셔가지고 바람을 빼세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여기다 물을 채운 것이 아니라 속구리에다가 물을 뺐어요. 속구리에다 물을 빼서 최대한 물을 빼갖고 이거를 압축기식으로 이거 공기를 밀어넣었어요. 공기를 밀어넣어서 요 맨 마지막에 여기를 이렇게 땄어요. 여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공기를 빼주세요. 쭉 빼주셔갖고 마지막에 여기를 이렇게 잠그셔갖고 이대로 차곡차곡차곡차곡 이거는 저희는 이제 식당용이 이렇게 크지만 여러분은 조그만 봉지로 해서 차곡차곡차곡 싸셔도 되고 이게 없으시다 이게 없으시다 그럼 이걸로 하셔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 맛있다 이렇게 봉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바람을 빼셔요. 이렇게 이렇게 바람을 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말아 이렇게 조금 말하셔갖고 돌돌 말아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만 묶으셔서 다시 한번 바람을 빼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제가 잘못해 이렇게 했죠? 바람을 다시 한번 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살짝만 묶었잖아요? 바람을 쭉 빼셔 이렇게 바람 빼시고 이제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냉이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관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관하시고요. 이렇게 요거를 납작하게 누르셔야 돼. 그리고 공기가 없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드실 때는 이거를 그냥 물에다가 딱 첨벙 담궈 놓으세요. 찬물에다가 첨벙 담궈 놓으면 그냥 풀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용하시면 똑같아요.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맛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렸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자 이제 냉이 꼭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
겨울냉이 많이 뜯으시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아, 참! 아, 참! 오늘이 27일이죠. 27일인데, 9시 30분에 EBS에서 저희가 20분 동안. 3번. 예, 3번이래요. EBS가 3번. 한국기행에서 저희가 나옵니다. 저희가 김치에 대해서 나와요. 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 스토리가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